대한민국 정치구단 정치는 생물이다. 누구나 만나고 보면 벌벌 떠는 국민의힘이 아주 무서워하는 대한민국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께서 부정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으려면 5만원 찍어야 돼. 5만원 부승철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국정원장은 박지원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자 사진을 찍자는데 악수는 3만원, 사진을 찍으려면 5만원 내야 된다는 것을 아세요? 나라와 함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지쳐된 존경하는 용인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내 안에도 용인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용인에서 자게 될 겁니다. 저는 언젠가는 용인시민이 됩니다. 특히 용인은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보면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용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일부 국정원 간부들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지만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정원 후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국정원법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부승찬 후보가 이곳에서 내일 모레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국방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을 막아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도청을 하고 사찰을 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할 연관 국정원을 개혁된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부승찬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용인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승찬 의원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저는 용인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촉즉발리에 있는 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드시 부승찬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오랜만에 우리 김한민 대표 내외를 만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한민 대표 부부는 엄청난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그 김한민 대표가 지원하는 부승찬 후보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살시킨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꼭 부승찬을 당선시켜서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찾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이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파가 875원이다,
한 뿌리에 875원이다. 이런 멍청한 정권을 우리가 꼭 10일 투표장에 나가서 부승찬에게 투표함으로써 부승찬이 승리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됐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외교가 좋아졌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통령의 잘못은 대통령이 정치를 국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인데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망상을 꼭 10일 투표장에 나가서 기호 1번 부승찬을 투표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고 다시 한번 국정원장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이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대통령을 아주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이라고 거듭 박수하는 지적합니다. 대통령을 잘하면은 최상병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도망치게 하겠습니까? 더 가관은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는 서울된다, 용인도 서울된다, 용인이 서울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엊그제 참으로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아무리 이재명 대표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기소해야 됩니다. 두 달간 탈탈 털어서 카드 100만 원을 잘못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 모터스 국가 조작의 주범인데 여러분, 한동훈이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일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 장관을 보호하지 않고 최상병 문제를 반드시 특검하겠다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저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정부 당국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제 10일 내일 모레 부승찬을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꼭 투표해서 당선되는 범죄자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이종섭 호주로 도망간 대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혀서 이분들을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자를 잡고 은행 금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용인의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자가 올라서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러한 이자와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도 저는 10일 꼭 구승찬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하면서 박지원은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지 구민 여러분, 박지원 후보께 감사의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박지원을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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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부승찬을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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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후보님,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님 감사드리면서 60밖에 안 보이십니다. 지금 60세밖에 안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